안녕하세요. 스타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하고 라인클레이로 시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라인클레이 사용해 본 적 있나요? 라인클레이는 찰싸처럼 자 이렇게 휘어서 사용하는 클레이예요. 자 선생님이 만들어 온 나비는 입체로 표현해 봤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만들 무지개는 평면으로 표현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의 샘플을 보고 무지개로 만들어도 좋지만 자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서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클레이를 나눠줄 텐데 선생님이랑 시계판을 꾸미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만들어서 평면을 표현하거나 나비처럼 입체로 만들어서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시계 만드는 방법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시계판을 꾸미고 마지막에 라인 클레이로 예쁘게 완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내준 재료를 보면 시계판과 받침, 그 다음에 시계가 들어있을 거예요. 먼저 이 세 가지를 조립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를 네모난 시계판 안쪽에 넣어 주실 텐데요. 자, 이렇게 넣어서 공예풀로 고정을 할 거예요. 자, 공예풀을 바르는 곳은 시계판에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에 공예풀을 바르고 시계를 넣어서 고정해 줄 거예요. 자, 시계판을 눕히고 공예풀을 바르시고 시계를 넣어주세요. 공예풀은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시계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시계를 넣었으면 공예풀 때문에 우리 친구들 시계가 잘 붙을 거예요. 그 다음 아래쪽 시계판도 꽂아줄 텐데요. 긴 홈 부분에 공예풀을 넣어서 시계를 꽂아서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시계판과 시계를 조립한 후에 볼클레이로 시계판의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점점점 진해지거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점점점 진해지거나 선생님은 지금 만든 것처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점점 진해지게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은 하늘을 표현해 봤어요. 제일 위쪽은 흰 색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늘 색깔로 만들어 볼게요. 볼 클레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모두 꺼내 주세요. 자, 그리고 볼 클레이를 세 등분으로 나눠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선생님은 제일 위쪽에 있는 흰 색깔 클레이는 조금 작게 떼어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 크기로 떼어 봤어요. 자, 이곳에다가 클레이를 넣어줄 건데 선생님은 파랑 색깔을 넣어서 하늘 색깔로 만들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용하고 싶은 색깔을 넣어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하늘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은 하얀 색깔 부분을 넣지 않을 거예요. 하얀 색깔을 남겨놓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다가만 넣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조금씩만 넣어서 섞어주세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색깔 만들었고요. 첫 번째 색깔, 두 번째 색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색깔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만들어졌는데 하얀색부터 조금 진한 하늘색까지 하나, 둘, 세 단계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이 세 단계의 클레이를
시계판 위쪽부터 붙여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볼클레이 사용하는 법 알죠? 자, 조금씩 떼어낸 후에 손바닥이나 책상에서 동글동글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다음, 자,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다음 시계판에 자, 꼭꼭 눌러서 평평하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나무 밑색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제일 위쪽과 옆면까지 모두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위쪽은 우리 친구들 얇은 원기둥으로 만든 다음 올려놓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자, 선생님은 하얀색을 이 정도 위쪽에다가 붙여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얀색과 그 다음 하늘색의 경계는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구름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구름에 하늘에 떠있는 하얀 색깔과 하늘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끝을 깨끗하게 표현해주지 않고 선생님처럼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얀색을 붙여준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하늘 색깔로 하얀색과 하늘색의 경계를 섞어줄 거예요. 자, 하늘색깔을 또 같은 방법으로 동그라미로 만든 다음 원기둥으로 만들어서 조금 전에 붙인 하얀색 아래에 붙여주세요. 자, 이때는 두 번째 색깔의 하늘색과 하얀색깔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손으로 꾹꾹 눌러서 경계 부분을 앞쪽, 뒤쪽으로 살살 밀어주세요. 양 옆으로 살살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하얀 색깔과 두 번째 하늘 색깔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섞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색깔의 클레이까지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색깔의 클레이를 시계 아래쪽과 밑판까지 모두 붙여서 완성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클레이를 이용해서 하얀 색깔 또 진한 하늘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봤어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라인 클레이로 무지개와 나비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레이 색깔을 빨주, 노초, 파남보, 핑크색, 하양색, 검정색, 갈색으로 넣어줬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무지개 만드는 방법과 나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보고 더 많이 응용해서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어 시계판에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선생님 작품을 보면 자, 앞쪽에는 그냥 직선으로 남겨두었고요. 그 다음에 끝쪽에는 동그랗게 말아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라인 클레이를 지금 만져봐서 알 텐데요. 약간 끈적거리고 자, 휘어지기는 하는데 클레이가 뚝뚝 끊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만질 때 살짝 조심해서 만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은 그냥 남겨두고 끝쪽만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자, 클레이를 끝쪽 부분부터 살살 만지면서 안쪽으로 휘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달팽이 집처럼 또글또글 떼굴떼굴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쪽 무지개 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주시고요. 두 번째 주황색, 자, 또 끝쪽은 남겨두시고요. 한쪽 끝만 떼굴떼굴 감아주세요. 자, 처음 부분은 살짝 손으로 휘어준 다음 그 다음부터 동그랗게 감아주세요. 자, 주황색, 자, 이렇게 감았어요. 그 다음 또 빨강색 아래쪽으로 살짝 휘어서 붙여주세요. 서로 붙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자리만 잡아주세요. 자, 올려서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노랑색. 자, 다른 방향에 한쪽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감는 것처럼 대굴대굴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또
또 무지개 아래쪽으로 붙여줄 거라 우리 친구들 자리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의 무지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시계판을 눕혀놓고 자리부터 잡으면서 해봅시다. 자,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시계판 밖으로 나가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시계판 밖으로 나가도 괜찮고요. 선생님, 저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세요. 나중에 우리 공에 불로 붙여볼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색, 노랑색, 주황색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 또 선생님이랑 하늘색, 파랑색, 보라색 만들어 볼게요. 하늘색.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자, 봉해풀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라인 클레이 아래쪽으로 봉해풀을 바르시고 라인 클레이를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라인 클레이의 길이가 다 다를 텐데요. 이때는 칼도구로 라인 클레이의 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자국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꺾어서 끊어주세요. 자, 꺾어서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는 선생님하고 나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나비는 선생님 분홍 색깔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양쪽 끝을 모두 달팽이짐처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자, 양쪽 끝을 말아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작은 동그라미, 위쪽은 긴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 자, 중간을 살짝 눌러주시고요. 두 개를 서로 만나게 붙여줄 거예요. 자, 안쪽에 나비의 몸은 지금 초록색깔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나비에 더듬이가 있어요. 더듬이는 처음부터, 자, 두 개로 나누고 시작했어요. 끝부분을 살짝 자른 뒤에 두 개를 서로 V자로 만나게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나비 절반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시고요. 자, 나비 더듬이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감아주세요. 자, 감고, 또 감고,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나비의 꼬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때는 뒤로 넘겨서 짧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더듬이는 양쪽으로 살짝 휘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양쪽에 날개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자, 나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만들 수 있는 거, 만들고 싶은 거, 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선생님은 우산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우산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든 나비도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마무리를 해볼 게 있는데, 자, 무지개의 끝부분을 구름으로 완성해 볼 거예요. 자, 구름을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양색 클레이를, 자, 우리 친구들 방울토마토 크기만큼 떼어낸 다음 손바닥에서 동글동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책상에다 놓고 위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원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살짝 눌러 주시고요. 자, 타원형이 된 하양색 클레이를, 자, 위아래쪽으로 잡아 주시고요. 칼도구로 타원형의 둘레를 꾹꾹 눌러서 자국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구름이 만. 자,
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두 개 만들어 볼게요. 하나 만들고, 자, 동그라미 만들고, 타원 만든 다음 타원의 둘레를 칼도구를 이용해서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 만들었어요. 자, 구름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구름에도 눈을 표현해 줄 거예요. 검정 색깔 클레이로 동그랗게 만든 다음, 자, 우리 친구들은 표현하고 싶은 눈으로 표현해 주세요. 자,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붙이고, 자, 이렇게 눈도 만들어 주셨다면 양쪽에 볼 터치도 만들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하얀 색깔 클레이에 빨강 색깔 클레이를 아주 조금만 넣어서 핑크 색깔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핑크 색깔로 만들어 주신 다음 양쪽 볼에 하나씩 붙여 주세요. 이렇게 핑크 색깔로 만든 다음 조금씩 뜯어서, 볼 터치는 선생님은 타원형으로 한번 붙여 볼게요. 동그라미 만들어서 양쪽 볼에 붙여 주세요. 자, 이렇게 구름 하나, 자, 또 하나씩 더. 볼터치,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곳에, 자, 붙여주세요. 하나, 선생님은 이쪽에 붙일게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 선생님하고, 자, 우산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자, 하얀색깔 남아있는 클레이를, 자, 두 가지로 나눈 다음, 자, 핑크색깔과 노랑색깔을 섞어서 가벼운 색깔의 클레이, 솜사탕 색깔의 클레이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노랑 색깔과 핑크색의 클레이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는, 자, 네 개로 나눠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눈 다음 모두 다 물방울로 만들어 주세요. 동그라미 하고 책상에 놓고, 자, 동그라미 옆에 손을 세운 다음 살짝 누워서 위쪽 아래쪽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해 주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짠! 물방울 하나, 또 동그라미 한 다음, 자, 동그라미 옆에 손을 세워놓고 살짝 누운 다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둘 붙여주시고요. 또, 자, 동그라미 하고 물방울. 자, 우산도 만들어 봤어요. 자, 우산도 선생님이랑 같이 붙여 볼 텐데, 자, 짠. 구름 옆쪽으로 붙여 주시고요. 우리 남아있는 라인 클레이를 이용해서 손잡이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산 남아있는 클레이로 꼭지도 만들어 주시고요. 동그라미에서, 자,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를 이용해서, 자, 손잡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파랑 색깔 클레이로 만들 텐데 조금 길어서 칼도구로 자르고 한쪽 끝만 손잡이가 되도록 말아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도 긴 것 같아요. 선생님, 더 끊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 우리 친구들 우산 아래쪽으로 붙여 주세요.
자, 이렇게 우산 아래쪽으로 넣어주시고 공에 풀로 붙여주세요. 이제 선생님이 보내준 장식 토핑과 인형들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사랑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트 토핑을 넣었어요. 하트 토핑과 하트 장식 데코를 위쪽에다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끼 인형을 서로 만나도록 붙여도 좋고요. 앞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처럼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공에 풀로 붙여줄 거예요. 자. 하트 토핑이 붙을 자리에 공에 풀을 먼저 살짝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트 토핑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장식 토핑까지 마무리해서 시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라인 클레이 사용해 보니까 어땠나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얘네가 서로 안 붙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라인 클레이는 사용법만 잘 익혀준다면 평면적인 모양과 입체적인 모양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남아있는 클레이로 재미있는 작품들 만들어서 시계판에 붙여서 모두 완성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라인 클레이로 만드는 시계 만들기 작품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